군 교화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전무 출신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군 교화자 연석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군종교구 주관으로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전국 군 교화자 연석회의는 기타 반주에 맞춰 행복을 주는 사람을 다 함께 합창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군종교구 사무국장 김홍기 교무의 사회로 좌산 상사님께 세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군교화를 이끌어가는 교무들을 소개하며 서로 인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좌산 상사님은 참석한 교무들에게 군대에서 배운 인생관은 사회에 나와서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병들이 군대에서 원불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군 교화자의 활동에 따라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할 수 있으므로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연석회의에 참석한 교무들은 산호라면을 합창한 후 경산종법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기념 촬영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원불교 군 교화는 전국 10개 교구에 31개 교당이 설치되어 있고 35명의 전무 출신들이 4천여 명의 장병들에게 교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화 현장 속의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불교가 병적 편입 대상 종교로 지정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그 어느 곳보다 활발하게 교화 사업을 펼쳐온 원불교 군종교구의 신임 교구장님이 부임했습니다. 군종교구 이장은 교구장님을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무엇보다 책임감이 조금 더 많이 드시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회가 좀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현재 원불교 교화 상황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 교화의 현장이 더욱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군종 교화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별다른 어떤 능력도 없는 제가 군종교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들었을 때 마음 한편으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큰 짐이 지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종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임 교구장님과 군종 식구들이 정말 너무나도 혈심으로 갖고 애써온 덕에 지금은 군종교화의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나 조직이 많이 잡혀 있고, 말하자면 기초공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군종교구 교화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후배 교무들이 정말 마음 편히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열정대로 마음껏 이렇게 발산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펼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지도해주는 것이 아마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의 토대가 마련된 곳에 이제 집을 지으러 오셨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집을 짓는 어떤 희망과 포부가 남다르시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 정식 명칭은 병적 편입 대상 종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군에서. 근데 이건 흔히 말해서 저희는 군종, 종교로 알고 있고, 그것이 승인된 지 이제 올해로 11년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불교 군종이 승인받기도 어려웠지만 승인받은 이후에 11년 동안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역사를 조금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불교가 그 군종교무 파견을 위해서 이제 대정부 교섭을 시작한 지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1966년도에 이제 군종교화를 위한 교단적 움직임을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1966년이니까 2016년, 2006년도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거든요. 40년 동안 사실은 기초 작업을 한 거죠. 군종의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2002년도에 한 국회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서 그해 말에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제 의결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한 30년 동안 공을 들여서 그 국회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죠.
근데 법은 개정되었어도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군종 승인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또 다시 국회 또 국방부에 수없이 노력을 한 결과 2003년 저희들도 이제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수의자 내에서 이제 군종 특별 격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2004년도에 이제 초대 군종 격구장으로 종타원 이선정 교우님이 취임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2006년도 3월 24일 그날이 사실은 저희 군종 격구 생일이라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날 드디어 원불교 군종 격구가 승인을 하게 되죠. 2007년도에 2대 군종 격구장님으로 죽산 황도욱 교우님이 부임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1대 군종 교무가 네네. 군종장교 1호로 문정석 교무가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쇠교당, 충령교당들이 이제 봉부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이제 전임 격구장인 제3대 군종격구장 환산 양재호 교무님이 부임을 하셔서 작년까지 7년 동안 이제 그때부터 정말 또 군종 식구들이 무한히 노력한 결과 봉불식을 10개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군종 장교가 3명이나 또 탄생하게 되었고 그렇게 스승님들과 교단의 40년 염원이 담긴 군종이 그러한 길을 겪어오면서 이제 올해 들어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네. 사실은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게 되는 것은 누구나 군종교구에 한번 가보게 되면 좀 세 가지의 놀랍니다. 첫 번째는 장병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에 놀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력하고 계시는 교도님들의 모습에 놀라고 내가 무언가 해야겠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네. 놀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 실상이 남들에게 잘 안 알려진 어떤 모습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실제로 군교와의 실상은 어떤 모습일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군종장교 그 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이 된 이후에 2007년도 7월 달에 저희 군종장교 1호 문정석 교무님이 임관을 하게 되고 네네. 이제 전방의 5사단 열쇠부대에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되고 첫 교당을 열게 됩니다. 군종교당을. 이제는 이제 3명의 군종장교와 15명의 군종 교화 전담 교무 외에도 네. 30여 명의 교화 현장에 계신 교무님들이 매주 3천여 명이 넘는 군 장병들과 함께 대종사님의 교법을 전하고 배우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매일매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육군 훈련소 같은 경우는 조금만 혹시 늦게 오게 되면은 네네. 자리가 없어가지고 인원이 너무 초과가 되어서 네네. 입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정도로 많은 장병들이 저희 원불교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장의 교무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교화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이제 그런 미안함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제 지역 교구나 교당들 그것과 연계하고 교단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고 군종교화를 염원해 주시는 많은 제가 출가 교도님들이 계시기에 뭐 그러한 어려움들은 앞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건 아까 육군훈련소 말씀하셨지만 네. 육군훈련소에 훈련병이 올 때는 네. 뭔가 그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초코과자 하나라도 네.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 교도님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만 워낙 네. 많은 숫자가 오니까 네. 그 숫자를 가끔은 제한해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말씀도 좀 듣고 있습니다. 육군훈련소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부대에서도 자리가 없어서 아니면 간식이 간식이 모자라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도 듣죠. 그러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이제 뭐 현실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각자 모든 맡은 바 직장에 맡은 바 그 군정교구에 있는 군정교당에 있는 교무들이 어떻게든지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만 우리가 참고 지내면은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또 거기에 붙여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군대 생활처럼 남자들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시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 교법을 접할 수 있는 교당에 나간다는 것은 원불교 물론 이제 제대를 하게 되면 또 사회생활 속에서 교당에 나가기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법을 전달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군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희망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군 교당에서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도 몇 배의 어떤 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까요? 장병들이 받는 그 위안과 희망과 용기는 대단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거기 군교활 하고 있는 교무들도 오히려 더 열정도 생기고 용기도 얻고 또 거기 나오는 우리 장병들도 우리 군인들도 그런 교무님들을 보면서 좀 더 어깨를 기댈 수 있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새롭게 설치된 교당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 화랑대 교당 같은 경우에는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있는 교당입니다. 군의 최고 고위층을 양성하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자리는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뭔가 그 안에서 돌아갈 프로그램들을 막 돌려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의 군교와 군종사업의 역점사업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들 102년도 올해 우리 군종교구의 역점사업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재 양성과 발굴 그리고 인성교육 이 두 가지를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해 그 제1회로 전국 군종병 집체교육을 저희들이 영광 마음훈련원에서 했습니다. 군종병 신성회로 저희가 전달이 됐습니다. 저희들 용어로 신성회로 했고 군대 용어로는 집체교육으로. 집체교육. 거기에 참석한 장병들이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군종병을 보낸 교무님들이 여기 갔다 오더니 군정병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그때 40명이 그 집체교육을 참석을 했는데 집체교육이 끝난 후 2명이 출가 서원을 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아, 참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집체교육. 이런 군정병 양성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려고 올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성교육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에피소드를 드리자면은 어느 한 부대에서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니까 이제 원불교 쪽으로 저희 쪽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한번 시연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성교육 그 담당 장교들이 쫙 무대에 앉아 있고 의자에 앉아 있고 이제 우리 저희 군종 교무님이 장병들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연을 쫙 했어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군종 장교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그림이 그려지세요. 네네네. 딱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런 모습이겠죠. 네네. 근데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교무님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점차 허리가 이랬던 것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아 거기서 인정을 받아버렸어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연한 것을 보고 아 여기는 되겠다. 거기서 인정을 하고 그 전 부대에 우리 교무님이 들어가서 전 장병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인성교육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원래 마음 공부잖아요. 네네. 예. 그것을 프로그램화 시킨 것이 이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고 그것이 이제 장병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어필이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군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부대의 전 장병들에게 1년 동안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인성 교육은 어디에 내놔도 뭐 당당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가고 있고요. 어떤 부대라도 어느 곳이라도 우리가 인성 교육은 우리가 자신 있게 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한쪽으로는 인재 양성과 발굴을 하고 한쪽으로는 군 장병들을 인성 교육을 우리가 아무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역점 사업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원불교에 대해서 들어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인성 교육을 통해서 한 번 더 접하게 되는 그런 어떤 증가 효과, 배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종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군종 장교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군종 장교 1호 문정석 교무는 지난해 전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군종 장교인 정회총 교무가 군종 장교가 돼서 이제 지금은 세 명의 군종 교우 장교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분들의 역할이 과연 군에서 어떤 역할인지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위치에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문종석 교무가 2007년 처음 일대로 임관해서 이제 작년 7월에 전역을 했고요. 이제 그들 위해서 이제 조경원 교무가 2011년도에 임관해서 지금 육군사관학교에 서 있고, 그 다음에 강동현 교무가 2014년 임관해서 지금 전북 지역 그 35사단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효충 교무가 작년에 임관해가지고 7사단에 가 있거든요. 네. 육군에만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군종장교 전체가 3명이에요. 네네. 이 국방부 전체 군종장교가 육해공 통틀어서 500명입니다. 500명 중에 저희들은 단 3명 뿐이죠. 사실은 이 3명도 사실은 3명의 군종장교가 생긴다는 것도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3명이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제 더 이제 증원을 해 나가야 되겠죠. 다행인 것은 500명 중에 3명인 우리 군종 장교들이 사실은 일당 100의 엘리트들이라는 것. 수속으로 인간을 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군에서 최고의 어떤 군종 장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록 3명이지만은 우리는 일당 100의 정신으로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대의 다른 지휘관들도 동료들도 전부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그 세 명 비록 세 명의 군종 장교들이지만 그 영향력이 조금씩 조금씩 확대되어가고 있지 않나. 물론 원불교 교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죠. 원불교 교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은 정말 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말 군인들이 군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해 줄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군인들이 우리 원불교 와서 희망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정말 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원불교의 군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원불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필요로 하고 군에서 필요하는 우리 원불교 군종이 되자 방향을 그렇게 잡고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필요한 것 요소를 발견해서 조치도 취하고 무엇보다도 원불교가 왜 군에 필요한지를 어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가 말씀하신 군종장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 해가 무엇보다 또 기대가 되는 군종교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출연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긴 하는데요. 말씀하고 싶은 분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영상 편지 형식으로 전달하셔도 되는 시간입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종교화가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일구월심으로 군종교화가 꽃 피우기를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제가출가 교도님들이십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저께 있었던 연석회의시
군종교화를 하는 교무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법회를 봐야 하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돌려보내야만 했던 일들. 간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간식이 모자라서 손에 쥐어지지 못했던 일들. 저희들이 기성정당과 비교는 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현장의 교무님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그 성과가 나타나 몰려오는데도 기본적인 지원이 어려워 포기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은 고마운 것은 정말 여건이 어렵지만 포기한다는 교무님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더 노력해서 극복하자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교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군종교화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염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의 마음이 합해지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그러한 스승님의 말씀 따라서 군교화를 위해 기도 정성 모아주시는 제가 출가 동지님들이 한 분 한 분 동참해 주신다면 군교화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전하는 말씀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리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종교구를 뭐 부족한 제가 좀 정리하자면 연꽃 같은 교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조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그 화려한 꽃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고 우리 원불교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되고 많은 분들이 감사하면서 이 모습들을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 한 해도 응원 많이 받으시고 예. 좋은 일 많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